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이렇게 닝닝처럼 깔끔한 느낌의 눈화장을 해볼게요. 눈썹도 이렇게 좀 얇고 깔끔하게 그려볼 거예요. 눈썹 그리기 전에 바탕을 파우더 처리해줄게요. 유분기 없이 뽀송뽀송해야지 그 펜슬이 뭉치지 않고 잘 그려져요. 확실히 일자로 모양을 눌러주기 위해서 윗선부터 그릴게요. 위에 지붕부터 눌러주고 가면 일자 모양 잡기가 더 수월해요. 밝은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을 밝게 빼볼게요. 그다음에 혹시나 뭉치지 않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줄게요. 아이섀도우는 진짜 별거 없거든요. 왜냐면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이 포인트라서 그냥 쉐딩 제품으로 여기 눈썹에서 코 쉐딩 이어지는 부분을 진하게 잡고 여기는 그냥 비워두고 중간쯤부터 꼬리 쪽으로 연장하면서 바를게요. 그리고 흰기 많이 섞인 포샤시한 블러셔를 사용할 건데요. 어차피 무슨 색이든 큰 차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이번에는 여기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바를게요. 아이라인은 또렷한 블랙 펜슬 사용해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. 일단 눈 앞머리는 이렇게 앞에 조금 연장해줄게요. 이렇게 살짝만. 그리고 눈꼬리는 여기 눈 끝까지 내리지 않고 좀 덜 뺀 상태에서 아주 살짝만 위쪽으로 짧게 뺄게요. 조금 진한 음영색으로 눈꼬리 끝부터 삼각존까지 쭉 이을게요. 꼬리 쪽에는 발색이 잘 안 돼서 더 진한 걸로 끝에만 덧칠해줄게요. 그 다음에 매트한 흰색 섀도우로 애교살을 살려줄 거예요. 이건 너무 많이 바르면 너무 가짜 같으니까 양 조절해서 너무 진하지 않게 발라주세요. 그리고 쉐딩으로 애교살 음영 잡아줄게요. 이걸로 살짝 블렌딩 해준 다음에 이런 블러셔 묻혀가지고 이걸 애교살 전체적으로 발라주면서 이 하얗게 발라놓은 거랑 음영이랑 둘 다 좀 톤다운 시켜주면서 블렌딩 해줄게요. 그리고 속눈썹 위아래 다 컬링을 할 건데 오늘 윗속눈썹 특히 진짜 완전 바짝 집어줄게요. 왜냐면 이따가 인조 속눈썹을 제 원래 속눈썹 밑에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 있는 원래 속눈썹이 좀 바짝 올라가 있어야지 이따가 붙일 인조 속눈썹이 처지지 않게 붙일 수 있어요. 속눈썹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붙여볼게요. 밑에서 위로 이렇게 붙일 거니까 속눈썹 풀을 이 대 위쪽에 발라줄게요. 이렇게 냅둬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 앞에 조금 아쉽거든요. 그래서 한 조각을 반쪽해가지고 앞에 반 조각 추가해줄게요. 마스카라로 빨리 고정시켜줄게요. 이번에는 밑속눈썹 할 건데요. 일단 전체적으로 꼼꼼히 칠한 다음에 핀셋으로 속눈썹 몇 개 이렇게 묶음으로 묶어줄게요. 근데 너무 마스카라가 두껍게 뭉치지 않게 유의해주세요. 벌써 마스카라 너무 두꺼워서 여기밖에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뭇꽂이 배워가지고 뭉친 부분을 좀 녹여줄게요. 흰색 펜슬로 밑점막을 밝혀줄 거예요. 애교살 살짝 심심하니까 글리터 아무거나 조금 얹어볼게요. 이번엔 붓펜 라이너로 여기 앞머리 너무 욕심내지는 않고 아주 살짝만 더 땡겨줄게요. 그리고 연한 브라운 펜슬로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. 눈화장 마무리로는 다시 이걸로 여기 눈 앞머리 밝혀줄게요. 그럼 눈화장은 끝이고 이제 베이스 마무리할 건데요. 일단 컨실러로 커버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밝은 색으로 블러셔는 여기서 아무렇게나 섞어서 평소 바르는 것보다는 좀 안쪽에 바를게요. 저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할게요. 다음에 쉐딩. 그리고 밝은 색 팩트로 얼굴 안쪽 위주로 밝혀줄게요. 그리고 눈썹 뼈에도 시원하게 밝혀줄게요. 인중 쉐딩. 이제 입술을 할 건데 일단 분홍색 립 펜슬로 오버립을
그 다음에 컨실러로 안쪽 입술 색을 눌러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안쪽부터 그라데이션 하면서 말린 장미색 립스틱을 바를게요. 그 다음에 위에 투명 글로스를 발라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해줄게요. 그리고 하이라이터 코에만 살짝 발라줄게요. 그럼 메이크업은 끝이고 그레이 렌즈 껴서 마무리할게요.